라하! 안녕하세요.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로지텍 마우스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디서 다운을 받냐면 본인이 로지텍 마우스를 쓰고 계시다면 G허브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요. 저는 첫 번째에 들어가서 이제 윈도우용으로 다운을 받았습니다. 받고 나신 이후에는 이렇게 나와요. 저는 싼거 그냥 쓰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요. 여러 가지 명령어가 나와요. 여기서 매크로를 클릭해 보세요.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클릭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을 거예요. 이때 이제 새 매크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름을 정하면 되겠죠. 저는 광클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엔터 눌러주시고 누르고 있는 동안 반복을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지금 시작 한번 눌러주시고요. 키 입력기로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마우스 좌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. 그럼 이렇게 눌렀다가 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기록 중지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표준 지연 사용 해제해주세요. 그러면 여기에 10에서 20, 뭐 15도 되고요. 본인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찾아가시면 됩니다. 저는 다 써봤는데 15가 가장 편했고요. 그리고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게임에서 뭐 이럴 때 사용하게 되면 이제 튕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끊어서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하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저장을 해주신 이후에 여기 있죠. 그러면 이거를 드래그를 해주셔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다가 놔주시면 돼요. 저는 좌측에 엄지손가락으로 클릭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넣고 꾹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하면서 커서를 움직이시면 예, 광클이 됩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. 자,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. 여기까지 라그나 게임 채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라바.